네, 이제 본격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시각 수은주도 벌써 많이 내려갔다는데요.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민식 기자, 많이 추워졌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광화문 일대 기온은 0도 가까이 내려간 상태인데요. 시민들은 목도리 등 방한용품을 갖춘 채 퇴근길을 서둘렀고 밤 9시쯤이 되자 광화문 거리는 한산해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소설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질 전망인데요. 기상청에 의하면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도 영하 4도, 동두천 영하 6도, 춘천 영월 영하 7도, 파주 영하 8도, 철원 대관령 영하 9도까지 수은주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찬바람이 강해 실제 몸이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 상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주말 중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평년기온을 회복해 예년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